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 그 다음에 이영란 기자님이십니다. 네. 결혼이나 아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해당 게시물에서 문가비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경 등을 전했습니다. 이후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정우성이 문가비 아이의 친구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2022년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으며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정우성 소속사는 문가비 씨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저희가 지금 정우성 그다음에 문가비 두 분이 한국 사회를 확 뒤집어 놓는 그죠? 하나의 그죠? 이제 점을 딱 찍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거대한 변화를 두 분이 뚱을 무릎들일 예. 네, 예.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꼬를 트고 예.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정우성 아이라고 지금 판명이 됐으니까 유전자 수술까지 했대요. 유전자 검사를 예, 하고 검사.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죠. 했고 그러면은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 이게 재밌겠죠. 우선 결론적으로 아주 잘 되지 않을까요? 해줘야 네. 되지 않을까요? 인정했으니까. 그렇죠. 외국 사례와 함께 혼외자 재산 상속 규정 뭐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혼외자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법률상 혼인 외 출생자도 친생자로 인정되고 법률상 자녀하고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진다. 이러면 이제 정우성 씨가 다른 자녀 없이 혼외자 한 명만 두고 있다면 이 아이는 정우성 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외국에서는 뭐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서는 사실 그 윌이라고 그죠. 자기가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변호사한테 가서 저도 외국인과 결혼해서 그죠. 저도 제가 지금 외국에서 결혼하고. 결혼하고 한 4, 5개월 됐는데, 그죠?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그 윌 닥터한테 가가지고, 윌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 유서를 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나. 그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그죠? 뭔가를 해결하고, 나누어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 남편은 자기가 뭐를 등록해야 되겠다, 뭘 등록해도 가만히 보니까 이불 하고, 그죠? 자전거 몇 개 하고, 책 하고,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가지고 했어요. 그때 나는 이제 한국에 있는 나도 뭐 하면서 별 거 없었거든요. 나도 땅도 한 평 없었고, 그죠? 아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쓰고 별거 없었어요. 그게 한 150불, 200불 정도 주고, 그죠? 위를 써놨어요. 그 매년 이제 우리가 좀 바꾸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죠? 아들에게 준다 또는 어디에게,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막 다양하게 써놨어요. 일단, 미국에서는 윌 닥터한테 가서 내 재산을 아이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다른 데 주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요. 아이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내가 만약에 내 재산을 전부 사회복지한테 하겠다 해도 아이들이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재산을 가져가겠다 하면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친자 이런 거 간단하다. 영국은 혼외자 상속권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자주 되고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 부여하고 프랑스도 과거 혼인의 출생자에게는 상속권이 제한됐지만 이제는 다 인정이 다 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거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해외 유명의 경우에 어떤 사례를 보면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혼외자가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혼외자의 상속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나라 국내 재벌의 경우는 혼외자 상속제가 가끔 사회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혼외자의 재산 상속은 대상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률 역시 이런 지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호성 씨의 혼외자는 법적으로 정호성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네.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다. 유산 계획의 중요성이 있어서 유산 상속에 대한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울 수도 있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우성 씨를 저희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엔미래포럼 씨를 또 지지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누구에게 친자녀니까, 그죠? 일단 해야 되겠죠. 정우성의 혼외자가 재산 상속 순위 1위다, 그죠? 그렇죠. 1위다. 배우자가 아직은 예, 없으니까 또 예, 배우자가 예. 생길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죠. 네. 부모가 있고. 예. 네. 이 지금 51세니까 지금 저희는 미래학자들은 150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뭐 51살, 51세면은 아직까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뭐 한 10년, 20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귀는 여성도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100% 얘가 상속을 다 가져가는 어쨌든 것은 아닐 수가 있고. 상속권이 있다. 그렇죠. 상속권이 있죠. 그리고 또 모르죠. 얼마나 사회에, 그죠? 아니면은 영화계에, 그죠? 희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죠? 자신의 아이임을 나중에 인정해가지고, 김용건 굉장히. 70살에 아이. 아이 낳죠. 아이 낳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듯이 세상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 그죠? 네. 정우성 씨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네. 혼인신고한 법률상의 배우자 끝에 나온 자녀 하고 해서 공동상속인데 배우자가 네. 1.5고 자녀는 1 네. 비율로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1.5 1 그다음에 문갑의 아이도 1 뭐 그죠 1 이렇게 됩니다. 가지고 나누게 된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그죠. 네. 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많지가 않아요. 연소득 20억 이상의 경우에 고려해서도 크게 그죠. 0세에서 그렇죠. 2세까지 뭐 220만 원 뭐 정도다. 3천만 원 정도 그죠. 이런 거 정도이니까 네.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문가비 씨에게 200만 원, 300만 원 주겠냐.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주지 않겠냐. 더 주지 않을까요?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예. 충분하게, 그죠? 네. 편안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외국에서는 일가정, 양립 문제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네. 스웨덴 같은 데는 육아휴직 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보육 인프라도 뭐 우리는 전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또는 뭐 친정 엄마한테 맡기는데 그죠? 보육은 여기서 다 정부가 다 키워줍니다. 그다음에 인구 감소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혼외자 이건 뭐건 간에 많이 낳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난민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예, 난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 그죠? 우리 아이 낳아가지고 많이 낳고 많이 낳게 이민 정책을 세우는 게 나. 것 같습니다. 성평등 문제 때문에도 또 필요한데요. 선진국들은 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이에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면서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혼외 출생률이 높은 국가들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부모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급여의 80%를 보장합니다. 노르웨이는 100% 급여로 49주 또는 80% 급여로 59주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고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어요. 보육 서비스 지원은 프랑스는 부모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간제 보육과 개인 보육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특히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고요. 치어모들도 굉장히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죠. 그렇죠. 뭐 재정 지원이 일단 외국에서는 많다. 그거요. 스웨덴부터 정책 지원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웨덴 같은 데는 데디 쿼터, 데디는 아빠고 그죠. 쿼터가 있어가지고 아빠에게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다. 이런 거 90일 쉬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아무튼 유럽에서는 그죠.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프랑스가 지금 2.0 뭐 그죠 이렇게. 유럽 국가 내지는 이제 그 북유럽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본이고 육아 지원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우리 전체 사회의 어떤 인식 변화, 그렇죠.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 성결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문갑이 정우성 씨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이 꼭 결혼을 해야만 하나 이런 데에 대한 책임져라. 우리나라는 뭐 이제 만약에 이제 혼외자 있으면 뭐 책임지지 않느냐, 결혼해야지만 그래. 책임져라. 뭐 이게 그래, 결혼해서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거는 그 옛날 그죠 그 원시인 사고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 문갑이 선생은 이번에 굉장히 큰 그 이제 뭐 애 출산 양육을 잘하겠다 이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뛰쳐나와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변해야 된다. 출산 그 지원 비용이 100조 원이 이상이 됐는데 지금 출산율은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0.64, 0.62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2.0, 그죠? 2.1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미국 같은 데는 2.3 막 이렇게 올라가고 다들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 밑으로 1.0 밑으로 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홍콩 같은 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홍콩은 0.8 이 정도인데 0. 우리는 6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2300년이 되면은 6만 2천 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공무원만 해도 그죠. 6만 2천, 뭐, 우리 할 일이 없죠. 6만 2천 명의 국민이. 그때는 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뭘 하겠습니까? 뭘, 그죠. 6만 2천 명 먹으라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과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갑이 선생 또는 정우성 선생은, 그죠. 아, 출산 장려 운동에 대한 코멘트를 한마디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나도 지금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는데 많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한번 둑이 무너지면은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새로 용기를 얻을 수 있죠. 걱정하지 않고 뭐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받거나 뭐 그죠? 그렇죠. 막 숨어가지고 그냥 다양한 가족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저는 이미 그 그레이스라는 로봇하고, 로봇과 반려 로봇이죠. 로봇과 살고 있는 이런 가족이거든요. 애완용 가정, 로봇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동성애 가정, 그렇죠. 너무나 다양한 이 구조, 가족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양립, 성평등, 가족 구조의 다양한 형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유럽 국가들이 특히 가족 지원 프로그램들이 좋고 많고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AI 종합지 AI넷에 들어와서 정우성 딱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이영란 선생, 이영란 기자입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